울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춘천 가족 모임발 N차 감염이 사우나 감염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울산시는 병상 부족에 대비해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오늘 울산의 신규 확진자들의 상당수는 춘천 가족 모임에서 시작된 N차 감염자들입니다. 춘천 가족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 202번과 203번 확진자가 아들과 딸에 이어 지인까지 감염시켰고 지인인 211번 확진자가 남편과 사우나에서 접촉한 이들을 잇따라 감염시켰습니다. 특히 해당 사우나 이용자들의 확진이 잇따르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11번의 남편, 214번 확진자도 지난달 30일 해당 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여탕에 이어 남탕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탕도 또 추가해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그 다른 분이 이용했던 확진자가 이용했던 시간대까지 다 하려니까 지금 한 456명에서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포항 115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중구 50대 여성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에서는 최근 일주일 새 확진자가 30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현재 울산대학교 병원 음압병상 54개 중 비어있는 병상은 5개뿐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2단계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내일 되면 이제 여유병상이 9개 정도 되는데 이 9개 가지고 좀 불안하다 싶어서 지금 61병동을 지금 확대하는 걸로. 울산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만 1,4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검사 건수와 확진 비율 모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 속에서 수능 시험 이후 지역 간 이동과 접촉 등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